웬일을 먼저 하셨냐? 오셨어요? 어 카피가 될 거야? 네 주세요. 뭐 보는데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해? 아 저 유튜브요. 유튜브 저 유튜브 하려고. 아 너 유튜브 한다고? 응. 뭐 컨텐츠 생각한 거 있어? 요즘에 그 쇼박스랑 싱글벙글 같은 그 스케치 코미디 하려고 하거든요. 아 코미디? 네 코미디 좋지. 네 코미디 채널 그거 보는데 낄낄상이라고 알아? 코미디 채널? 낄낄상 낑낑이요? 낑낑이라는 채널이 있어요? 선생님 그런 거 보세요? 낑낑이라는 채널 난 너무 들어온데요? 그런 채널이 있어요? 낑낑이를 하는 채널이 아니라 낄낄상회라고. 낄낄? 어. 아 손님 낄낄상회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지. 갑자기 낑낑이 얘기가 좀 놀랐다. 처음부터 낄낄상회를 해서 네가 낑낑으로 들어온 거야. 아 그래? 낄낄상회는 재밌지. 낄낄상회는 재밌지. 응. 아니 근데 너는 왜 전부터 말을 다 야하게 듣는 거야? 제가요? 아니 저번에 조별과제 할 때 그 우리가 먹는 거 반문화 조사요라고 했던 너 어른들 그 반문화 조사였지? 응. 그 뭐 침대 막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선배님. 뭘 좋아해? 그 학점이 D 나왔는데. 아니 받아 적는 거 봤는데? 그리고 그거야 조사네 그 성 그 캣을 그거 조사요라고 했던 너 남녀간의 성 조사였잖아. 아 이거만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당연히 그치. 성조사요라고 그랬더니. 아이 같이 즐겨놓고서. 너 너무 음란막이 씌여 있어. 음란막이 좀 벗겨내. 벗겨? 누굴 벗겨? 누굴 벗겨? 누굴 벗겨요? 풀 벗겨. 나? 왜 벗겨? 왜? 오자마자 선배님 왜 그래요? 저한테 정말로. 음란막이를 벗기라니까 너를 내가 왜 벗겨? 저 엄청 순수한데, 전 순결한데? 네 순결 안 궁금하다니까. 경험이 아예 없다고요 저는. 아 됐어 그만 그만. 영상 뭐 보고 있었어 봐봐. 뭔지 아직 정하긴 해야 돼. 너무 최대적이야. 그냥 가 해봐야 뭐 하냐. 사람들 있잖아 소리. 에? 사람들 있으니까 볼륨 좀 줄이라고. 뭐? 볼륨 갑자기 불륜 얘기해. 선배님 불륜 중이에요? 볼륨이라 그랬는데 무슨 불륜이 나와. 볼륨 줄이라고. 저 한창인데 왜 불륜을 조지래? 볼륨 줄이라고 왜 불륜 조지로 가? 저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. 저 지금 꽃 같은 나이에 무슨 불륜을 조져요 선배님. 말귀를 못 알아. 뭐 나이 처먹었어 너? 야 사람들 왜 선배님이나 잔뜩 하세요 불륜. 볼륨 줄이라고 왜 불륜 하라까지 가. 미칠 거 아니야. 야 이거 껴. 이거 끼고 들어. 소리 안 들리는데? 야 볼륨 좀 키워봐. 에? 저 나쁘지 않아요 선배님. 뭔 개소리야 이건 또. 저 평균 이상이에요. 잠깐 뭘 키우래. 볼륨 키우래니까. 선배님이나 키워요. 저 볼륨 괜찮아요. 볼륨 키우랬더니 뭔 개소리라는 거야. 볼륨 키우라고. 징그럽다 진짜. 뭔 얘기를 해. 안 들려서 볼륨 키우라 그랬더니. 진짜 살면서 처음 듣는 거 같아요. 저는 평균 이상이에요 정말로. 네 거 안 궁금하다고. 이거 소리 키우라면서요 선배님. 아. 갑자기 쉬는 소리네요 선배님. 쉬는 소리를 왜 갑자기 한숨 소리야. 요즘에 막 외로워요? 막 외로워요 지금? 지금 네가 외로운 거 같아 진짜. 너 남자 개고파하는 거 같아. 미친 거 같아. 저는 그런 거 일점 없는데 선배님 계속 불륜 조지라고. 됐다 그냥 말을 섞지 말자. 말을 섞지 말자고. 몸이 왜 나와. 몸이 왜 섞어. 몸 섞을 생각을. 저요? 저는 진짜 선배님 아예 아니에요. 나도 너 아니야. 나 너 진짜 개 싫어. 와 진짜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. 그쵸 많이 올라왔죠 욕구가 선배님 지금. 욕이 올라오지. 그러니까 욕구가 많이 올라온 상태.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지. 갑자기 보자마자. 너 다른 과로 전과했으면 좋겠어. 아니